네, 그래서 가등기 가서 한번 정리 잘 한번 하세요. 무슨 등기요? 가등기. 가등기 하면 번호가 기재가 되죠? 그 나중에 가서 등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기하면 언제부터 소유권 취득 효과가 발생해요? 등기한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에도 등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물권 변동 언제부터? 본등기 그때부터야. 단지 뭐만? 그 순위만 소급한다고. 뭐 소급한다고? 그럼 가등기가 등기법에서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그럼 그 등기법 가등기나 가등기하고 민법 가등기가 다르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등기를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근데 본등기 하기 전에 혹시 이중 매매할 수도 있잖아. 무슨 매매요? 이중 매매. 이중 매매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내가 먼저 뭐 했어도 내가 먼저 샀다 하더라도 뭐 했다 하더라도 지금 가베해서 먼저 매매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 사람 소유권 본등기 몇 번이야, 이 사람? 1번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계약금 주고 뭐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줬다 하더라도 뭐 하자는 사이에 얘가 병한테 팔아버려서 병이 가서 몇 번 에? 이렇게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이게 뭐 닥쳤던 개아니야 지금 이거 매매는 누가 먼저 했는데 얘가 먼저 등기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중 매매를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하면서 뭐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여기다가? 에? 가! 등기 해달라고 이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이 설령 하더라도 이 사람 본 등기 몇 번이야? 3번이라고. 그 나중에서 뭐 해버리면? 그럼 본 등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 등기 순위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등기관 직권으로 뭐 해버려요? 없애지. 물권 변동은. 아니 원래 등기한 그때부터 취득하는 거라고. 소유권 취득은. 단지 뭐만 적어놨어요 지금? 가등기 해놓은 건 순위만 해놓으려고 한 거. 순위만. 이게 뭐만 소급한다? 순위만. 그럼 가등기 종류가 두 가지야. 무슨 가등기가 있고? 일반 가등기가 있고 무슨 가등기가 있다? 일반 가등기가 있고 뭐가 있다? 예, 담보 가등기가 있다 그 얘기예요. 가등기 종류가 그럼 일반 가등기에서 한 문제 몇 문제? 담보 가등기에서 한 문제 몇 문제짜리야? 두 문제짜리라고. 그리고 이거 가끔 튀어나가지고 뭐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등기하면 언제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아니 등기 그때부터 취득하는 거야. 근데 가등기 해놓은 건 순위만 지켜놓으려고. 뭐만? 그러니까 본등기 하게 되면 뭐만 올라가고 순위만 거슬러 올라가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 그때부터라고. 그래서 하나는 뭐고 처음부터 하나는 뭐예요? 그때부터. 뭐만 올라가고 순위만 소급하고 변동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다음 55번. 이 언제 문제 다 끝나나 이거 큰일 났네. 가는 데까지 가면 되지 뭐 걱정이야. 55번 무효인 무슨 행위는? 법률 행위는. 밤새도록 하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세요. 자 1. 지역권에 뭐 하는 경우? 바로 1번이 정답이야.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권법 얘기, 물권법 얘기, 그죠?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지역권은 아니 됩니다. 아니 되는 이유는 이게 지상권이 있고 뭐 있고 지역권이 있고 무슨 권이 있으면 지상권은 타인 토지 사용 있습니다. 자기 토지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그냥 바로 타인 토지 사용하면 돼. 전세권도 타인 부동산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근데 자기 부동산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근데 지역구는 무슨 토지도 있고, 이 자기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런 거야. 여기는 타인 토지를 바로 뭐야, 그냥 사용. 여기도 뭐야, 바로 다. 여기는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뭐 한다? 이용.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가 뭘까요? 응? 통행 지역권? 무슨 지역권? 그러니까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무슨 토지를?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다?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 지역권 요청한 토지가 자기 토지예요? 타인 토지예요? 지역권을 요청한 토지가? 아니, 그 자기 토지야? 타인 토지야? 지역권을 승낙한 토지가 어느 토지야? 이게 타인 토지지. 지역권 뭐야? 알았다, 승낙해 줄게 한 게 이게 승역지야, 이게. 요청한 토지가 무슨 토지고? 요 역지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요역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한테 붙여놓은 거니까 이 자기 토지가 뭐가 되고? 주가 되고 지역권이 종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관계? 주종관계. 무슨 관계? 그러면 여기 누가 있을까? 여기 주, 종이 있으면 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고 6살 먹은 동생이 있어. 어떤 자세가 나옵니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대꾸해야 되겠지. 대꾸하는 거 뭐라고 해요? 수반성. 무슨 성? 주 가면 대류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다? 수반성.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 그러면 얘 데려가면 돼? 안 돼? 어떻게 돼요? 떼놓고 가죠. 이게 뭐야? 수반 배제 특약. 데려가는 거 배제 특약 뭐하다? 유형. 초등학교 5학년이 게임이 미쳐가지고 있어. 동생이 홀로 독립해서 집 밖으로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종된 무슨 권을? 지역권을 독립해서 저당권에 목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토지 일필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토지요? 주된 자기 토지 일필지를 저당권 담보 대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권을? 종된 지역권을 독립해서 다른 권리에 목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다. 아셨어요? 그럼 지상권 전세권은 목적을 할 수 있어요. 뭐에 목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뭐는 안 된다? 지역권은 안 됩니다. 무슨 관계? 주정관계. 그러면 결국은 용인물권의 지역권 뜻을 알아야지 답을 맞히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어디지만? 총칙이지만. 됐죠? 다음 56번 갑니다. 갑이 누구를 기망해서? 을을 기망해서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취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 사기를 일단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네? 아니, 법정 취인 되려면 일단 여기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상태에서는? 아니, 기망 상태에서는 주거니 받거니 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취인 아니야? 법정 취인 아니지? 그럼 법정 취인도 뭐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팍! 이게 뭐야? 미성년자는 성년 된 후, 착오는 착오를 안 후, 기망은? 기망에서 벗어나, 기망 안 후지요. 그럼 읽어봐. 거기서 어떤 게 있는가? 거기 1, 2, 3번 있죠? 그죠? 5번 있죠? 이거는 도대체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건지, 그죠? 아닌 건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갑이 을한테 매매대금 지급을 뭐 했다? 청구했어.
그죠? 누가 누굴 희망했어요? 갑이 을을 희망했죠. 그럼 이 을이 지금 기망 상태인지 아닌지 뭐 있습니까? 없죠. 그럼 정확하게 언제 벗어나야 돼요? 기망에서 뭐 한 후? 거기 을이 갑을 기망했어요? 갑이 을을 기망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네. 갑이 누굴 기망했다? 을을 뭐 했다? 기망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뭐죠? 갑이 을한테 매매 대금 지금 뭐 했다? 청구했어. 그러면 우리가 법정출연한 것은 누가 누구한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을이 하는 거예요. 누가? 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자, 을이. 기망 상태에서는 해봐야 무슨 추인이 아니다. 자, 안. 후. 알기 전이죠. 알기 전 뭐 한 것은? 무슨 청구하기? 이행, 청구. 무슨 추인 아니다? 법정 추인? 아니죠. 그러니까 뭘 해도 뭐가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니야. 근데 뭘 벗어난 후? 안 후. 그러면 안 후에? 뭐 한 후에? 안 후에. 자, 갑이 뭐 하는 것은? 갑이 뭐 하는 것은? 이행 청구하는 것은 법정 주인이 아니야. 누가 해야지 법정 주인이에요? 누가 해야지? 을이 이행 청구해야지 법정 주인이죠. 그죠? 안 후 갑이 이행 청구하면 을이 어떻게 할 거야? 어디 사기 쳐놓고 나한테 이행을 청구하니? 웃기지 마라. 이행 뭐 할 거야? 취소할 거야. 역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누가 하면 안 된다? 잘못했다. 누가? 을이 이행청은 법정 추인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을이 권리를 양도하면 법정 추인이야. 누가? 을이 뭐 하면? 양도하면 법정 추인이야. 근데 누가? 갑이 권리를 뭐 하면? 양도하면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야.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법정 추인은 누가 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사기 당한 취소권자께서 사기를 안 후 전부 일부 이행. 두 번째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권리 양도, 강제 집행은 전부 다 법정 추인이야. 그러니까 1번은 누가 했기 때문에? 누가? 네? 갑이 했기 때문에 법정 추인은 뭐다? 아니고. 또 두 번째도 갑이 이런 대금 채권을 병한테 뭐 한 것도 양도한 것도 무슨 추인이 아니에요?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하고 몇 번? 2번. 상대방께서 청하거나 뭐 하는 것은 양도하는 것은 무슨 추인이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누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 네, 상대방께서 할 때는 아니고 누구요? 취소권자 할 때만 법정 주인이야. 1번, 2번 그런 해석이 떨어지고요. 세 번째, 갑이 이전 등기한 필요한서를 누구한테? 을한테 제공했다. 자, 그럼 이것이 사기 당한 상태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1, 2, 3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금 기망 상태인지 기망에서 벗어난 건지 그런 문장이 없죠. 그래서 법정 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되고, 네 번째 질문은 아주 딱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런 문구는 딱 네 번째 밖에 없어요. 이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바뀌었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을이 뭐 없이 이 없이 매매 대금을 뭐 했다? 지급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법정 추인. 그러니까 지금 1, 2, 3번은 뭐다? 기망인지 벗어나는지 알 길이 없죠. 다섯 번째도 을이 매매 계약의 뭐를 통해서?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처분 누구한테? 정액 양도한 것은 무슨 시간이다?
아니 취소를 하겠어. 취소를 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취소를 하겠다는 얘기지 취소하겠다는 얘기 아니잖아. 그럼 취소를 해가지고 나타나는 뭐야? 그 반환 청구권을 저한테 양도하는 것은 뭐야? 취소하겠다는 얘기지. 취소했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56번은 이 출제자가 좀 애매모호하게 문제를 낸 거야. 그죠? 그것도 잘 보세요. 1, 2, 3번, 5번은 전부 다 2, 2, 2, 2 하는데 혼자 뭐야? 잘 봐봐. 이것도 중요한 거야. 아니, 전부 다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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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이 하는데 4번은 뭐라고 지금 이게? 기망상, 아니, 을도 아니잖아, 지금. 그냥 기망상태에서 이렇게 글자가 달라졌잖아. 나 그거 얘기했잖아, 내가. 이거, 이거 지문이 모를 때는 이상한 거 찍어. 어차피 모르는 거 아니야. 독특한 것이 뭐다? 정답인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근데 출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모른다고 해야지. 큰일 나지. 모르고 냈겠지. 그럼 출제자가 다 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출제를 하게 되면, 그 누가 두 사람이 들어가. 한 사람 뭐하고, 문제를 뭐하고. 자기 고르는 거야, 문제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동 출제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은행식이거든. 거기서 문제를 뽑는 거야,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한 사람 뭐 해야 돼? 그 특히 정답이 많이 또 뭐 해봐? 이렇게 또 검수를 해본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특한 것이 뭐가 많다? 정답일 확률이 많다. 그거라도 기억하면 어떻게 괜찮잖아. 자, 그래서 어디까지? 거기까지가 뭐에 가는 거? 그래서 법정 추인 문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제가 이 무효취소를 강조하냐면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체계를 뭐 하면 아까 이 체계 있잖아요, 체계. 그래서 취소 불확정 위하고 뭐하고 이 불확정 무효 세계를 딱 견제놓으면 총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유효 있죠, 유효. 유효 선전은 뭐예요? 해제. 이 세 가지 기둥이야, 세 가지 기둥. 다음 이제 조건 기한 가겠습니다. 조건 기한. 조건 기한은 한 문제 정도. 몇 문제? 한 문제인데 어떤 때는 안 나온 적도 있어. 조건 기한은 성립에 관한 얘기일까? 효력에 관한 얘기일까? 응?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죠. 대리할 때 대리권 존재는 성립에 관한 얘기일까? 효력에 관한 얘기일까? 응? 유권 대리는 몇 번? 유권 대리는 무권 대리는 이게 뭐야? 그래서 대리권 존재는 성립 요건일까? 효력 요건일까? 특별 효력 요건에 들어가 있어. 조건 성취 기한도래도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에 관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또 쓴다. 또 써. 쓰지 마. 쓰지 마. 안 쓰는 게 나아. 그러면 이 조건 기한은 이제 기본이 뭐냐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고 뭐하고 뭐가 있고 해제 조건이 있고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요? 이게 조건이고 이건 뭐다? 기한이야. 무슨 조건이 있고 정지 조건이 있고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 있고 시기가 있고 뭐가 있다? 종기. 그러니까 조건은 불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게 아니고 뭐다?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조건. 확실한 뭐다? 기한. 그러면 정지조건 같은 경우, 이러면서 합격하면, 이번 시험에 뭐 하면, 이번 시험에 패스하시면, 이 아파트를, 에? 준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 패스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패스는 확실 불확실?
불확실하죠? 패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기 전까지는? 패스하기 전까지는 아파트 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달라 할 수 없다가 뭐예요? 합격하면 비로소 뭐 한다? 달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럼 뭐 하기 전까지는? 패스하기 전까지는 달라는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그리고 뭐가 됐다? 정지되어 있다가 성취가 되면 발생한다. 이게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자, 해제 조건은 거꾸로. 거꾸로. 일단 아파트를 너한테 준다. 근데 이번 시험에 뭐 하지 못하면? 도로 내놔. 그러면 일단 효력이 발생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요? 발생했죠? 그 다음 뭐가 안 되면? 패스가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도로 내놔. 도로 뭐야? 내놔. 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러면 패스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뭐가 돼 있다가 발생했다가 발생했다가 패스가 안 되면 뭐다? 해제. 뭐 한다? 해제. 그러니까 해제란 말은 뭐? 해제란 말은 쓸 때는 항상 앞에 효력이 뭐 한 거야? 일단 발생을 전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은 정지했다가 뭐 하는 경우고 발생하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 발생했다가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하고 해제를 갖다가 한 방에 해라는 방법. 이렇게 반대 표시해 놓고, 요 위에다가 요거 하나 딱 써놓으면 일이 해결되는데, 뭘 쓰면? 발생. 그럼 뭐 했다가? 아니, 정지했다가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네? 해제 조건은? 발생시켰다가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해제. 그러니까 적절히 무슨 조건하고 무슨 조건이 섞여 있어요. 정지 조건과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강아지 이게 줄 때 어떡하지? 강아지 줄 때? 강아지 할 때 뭐 줄 때 어떡하지? 기다려. 정지시키지. 말 잘 들으면. 줘, 안 줘? 줘. 그러니까 뭐 했다가? 정지권은 스탑이 아니에요. 뭐 했다가? 정지했다가 성취되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고? 해제권은? 일단 발생시켰다가 성취되면 해제시키는, 소멸시키는 거야. 자, 혹시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장학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해제 조건으로 받습니까? 정지 조건으로 받습니까? 응? 들어갈 때 4년 동안 장학금을 준대. 성적이 우수하니까. 그리고 기숙사 비용도 다 대준대. 달달이 월, 뭡니까? 뭐야? 돈도 더 나와. 그럼 그렇게 해서 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럼 장학금 받아, 안 받아요? 그럼 효력이 뭐 한 거야, 지금? 발생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하고 싫어져. 그래서 중간에 학점이 미달이 나와. 학점이 많이 잘못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 일정 학점 미달되면 어떻게 돼요? 장학금 줘, 안 줘요? 안 줘. 그러니까 무슨 조건부예요? 해제 조건부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근데 저 뒤에서 혹시 대기하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없어? 대기가 25번이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25번 대기했다가 겨우 들어갔어. 근데 가가지고 갑자기 늦게 공부에 머리가 깨우쳐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그래서 학점이 높이 나와가지고 장학금 받을 수도 있어 없어? 무슨 조건으로? 정지 조건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야? 장학금 못 바꿨다가 일정 이상 높이 들어가면 뭐 받아요? 받잖아. 여러분들 대개 자녀분들을 정지 조건으로 키우십니까?
해제 조건으로 키우십니까? 정지 조건. 정지 조건. 어떻게 키워, 애들 키울 때? 야, 요번에 1등 하면 이걸 사줄게. 뭐 하면 뭐 사줄게. 맨날 그러잖아. 그 무슨 조건이야, 그러니까? 거의 정지 조건으로 키우죠. 그래서 가끔 이걸, 역이용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는데, 예? 딱 한번 그때 뭐야 스마트폰을 최고급으로 딱 사줘. 아니 어차피 사주는 거 뭐 아주 최고로 사줘. 제일 좋은 거로 해주고 애가 뭐 있습니까? 또 걔는 공부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딱 제안을 합니다. 너 대학에 네가 오는 대학에 입학하면 자동차 한 대 사줄게. 원하는 자동차가 뭐야? 그러니까 자동차 원할 거 아니에요. 그 자동차를 뭐 해서 칼라로 딱 프린트 해가지고 어디다가 벽에다 딱 붙여놓고 합격하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통장에 보여줍니다. 자동차 얼마인데 통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통장에 이 돈이 그대로 있다. 합격하면 이거 뭐 할 테니까 사줄 테니까 해. 얘가 그 다음부터 어디 미쳐가지고 그 자동차 갖고 싶어가지고 뭐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 딱 들어갔어. 안 줘도 돼. 이미 뭐 했어요? 이미 성취했어 안 했어요? 응, 안 줘도 돼. 그럼 나중에 사달라고 하겠죠? 그 다음 뭐 돈 들였어 안 들였어 뭐다 사달라고 뭐 사줘. 그리고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등록금 네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요. 애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조건으로 키워 보통? 정지 조건으로 키웁니다. 뭐 하면 뭐 해줄게, 뭐 하면 뭐 해줄게. 자, 약혼식 때 주는 예물은, 약혼식 주는 예물은 해제 조건부로 증여하는 걸까요? 정지 조건으로 증여하는 걸까요? 약혼 증여하잖아, 이렇게. 줘요, 안 줘요? 서로 반지 끼지? 효력 있어, 없어? 아니, 효력 있잖아. 그러다가 혼인이 불성립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도로 줘야지. 그래서 혼인 불성립 해제 조건 증여라고 그래. 혼인 불성립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증여. 그러니까 적절히 무슨 조건하고 무스 조건? 정지 조건과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 해제는 그냥 간단해. 중간에 발생만 기억하세요. 아, 정지했다가 성취가 되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고 해제 조건은 발생시켰다가 성취가 되면 뭐한다? 소멸시키는 거야. 그러면 시기도 똑같아요. 시기는 시작하는 거예요. 뭐한다고요? 도래면 효력이 뭐한다? 시작하 발생하고 종기는 도래면 뭐야? 종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죠. 정지는 발생하고 시기는 발생하고 해제는 소멸시키죠. 이것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한 거고? 불확실하고 이건 뭐다? 확실. 자, 그거 하는 겁니다. 자, 57번에서 틀린 지문은 정답은 3번 보시면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뭐 붙이면 조건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자, 조건을 붙이는 것이 뭐예요?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뭐냐면 네, 불법 조건입니다. 무슨 조건이요? 자, 불법 조건 법률 행위는 무슨 조건이요? 자,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이건 포장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 아파트, 네? 증여하는 약속한 거예요. 뭐 유지권은요? 첫 계약 유지조건으로 아파트 증여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각서 씁니다. 뭐 쓸까요? 네? 이 계약이 뭐가 되면? 네? 유지가 안 되면? 네? 도로 뭐 할 것?
반환할 거, 이 각서 가지고 이런 계약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를 한 채 뭐 하는데? 주겠다 그 얘기예요. 뭐 조건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러면 이건 어떤 거? 이거는 모두 무효고 이 조건도 뭐가 되고요? 이건 사유지에 반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야 이게? 불법 조건이죠. 그러면 이 불법 조건도 뭐가 되고 이것도 뭐가 되는 거고 무효가 되는 것이고 아파트 주겠다는 이 증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지. 거기서 뭐만 분리해서?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도 무효고 뭐도 무효. 이 계약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니까 준다는 남자가 안 줘. 그럼 이 여자가 이걸 법원에 소송 제기하면 이거 안 됩니다. 뭐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니, 효력이 없는 거니까 법원은 이길 수가 없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파트가 여기 을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가 됐을 때 뭐가 되면? 등기 됐잖아요. 그때는 아파트 번호를 바꿔도 된다. 뭐가 된다? 그거 바꿔버려. 차도 관계없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거야? 이게 뭐가 된 거야? 이게 된 거란 말이야. 끝난 거야. 뭐가 끝났다고? 불법? 원인은 끝났기 때문에 이 남자가 법원에 뭐 제기해도 돌려받는다, 못 돌린다, 절대 못 돌려받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도 무효. 따라서 주기 전에 뭐 할 필요가 없는데, 줄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수익권이 넘어갔다면, 무슨 급여가 다 불법에서 못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뭘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아니, 이 각서 내용 가지고 법원에 뭐 제기해봐야? 소 제기해봐야 이길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으면 다 무효가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가 있을 때 모두 무효가 되고 조건도 무효가 되고 법률 행위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건 불법 조건 하나 써놓으시고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음 58번. 자, 58번에 4번 질문 봅시다.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그럼 봅시다. 이번 시험에 뭐 하시면? 패스하시면 아파트 뭐 하겠다고요? 증여하겠다. A점 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증여 계약은 성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립했어? 안 했어요? 성립했죠? 근데 지금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 그러다가 시험 봤어. 10월 25일 날 시험 봐서 뭐 했어요? 패스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패스한 언제부터?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적었어요, 여기? 성취가 되면 성취는 언제부터? 성취 언제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거지 어느 때다 아니다.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해볼까요? 그 말이 맞으면 자 갑이 이미 병한테 자 보증금 없이 뭐 없이 자 월 500씩 받고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갑이. 그리고 을한테 내셨습니다. 합격하면 보증금 없는 이 아파트 안고 가져가라. 자 그러면 패스하기 전까지 뭐 하기 전까지?
차임이 여기서 10개월 지나왔어요. 몇 개월? 10개월. 그럼 500 곱하기 10개월이면 얼마죠? 5천이죠. 그죠? 5천이죠. 그럼 만약에 그 지문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그 지문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패스. 그때부터 차임을 달라고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문이 맞으면. 지문 맞으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지, 맞아. 지문, 이 지문이 맞으면. 그러면 5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동안 누가 받았던 거? 다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언제부터 가져가는 거야? 패스? 그때부터 500 받아가는 거지. 여기까지 차임이 누구 거야? 갑 거야. 그러니까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거야? 성취 그때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언제부터가 아니다.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란 말이야. 기출 지문이 모의고사에서 보는 것처럼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중에 모의고사 보면 지저분해. 막 이렇게 맑고 저렇게 맑고 막 어떤 건 한없이 어렵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실제 기출문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깔끔해.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뭐하지 마시고 연연 마시고 난 그저 뭐만 읽는다. 기출문제 읽어. 그리고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은 기출문제 정답이 기본서 몇 페이지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찾아서 표시를 해보세요. 기본서 몇 표시하는 재미로 공부해 보세요. 처음 찾을 때는 열받아. 왜? 어디 모르니까. 근데 한 번만 열받으면 돼. 그 다음부터 열 받을 이유가 없어. 딱 한 번만 그렇게 해보세요. 아셨어요? 맨날 해야지 해야지 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거기 4번 지문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거기 58번에 5번 보세요. 소유권 유보 약점이 아니고 약정이죠. 소유권 보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 지급하는 조건이 뭐할 때까지 성태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 소유권을 뭐한다? 보유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할부 매매입니다. 무슨 매매요? 여러분들 무슨 자동차 할부매 했을 때 내 할부금을 다 뭐 해야 되지만이 지급해야지 뭐가 넘어요.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다 주기전까지는 효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정지 조건부 매매입니다. 효력이 정지됐다가 할부금을 다 뭐하면 완납하면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그런 뜻이고. 자, 59번. 그러니까 지금 조건 기한은 문제가 그동안 잘 안 나왔다는 얘기죠. 잘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 1번, 59번 1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뭐 할 수뿐만 아니라 처분할 수뿐만 아니라 뭐로 할 수 있다? 담보로 할 수도 있다. 바로 정답이네. 그래서 무슨 권리는? 밑에 해설이 있죠.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일반 규정에 의해서 뭐 할 수 있고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조건부 권리는 아직 성취되기 이전이죠.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을이 병한테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그 아파트를 다시 너한테 줄게. 처분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직 합격 안 했잖아. 을이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고 갑이 얘기하고 다시 을은 누구 만나서 병 만나서 내가 이번 시험 뭐 하면 합격하면 그 취득한 아파트를 너한테 뭐 할게 줄게. 그럼 조건부 권리는 뭐 한 거야? 처분한 거야. 뭐 했다고? 조건부로 처분했습니다. 자, 조건부 권리는 상속됩니까 안 됩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야?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시험 뭐 하고, 아니 시험은 보고 그 다음날 네 저 세상 갔습니다. 죽도록 공부했기 때문에 사망하는 순간 저 조건부 권리는 상속된 거예요. 그게 뭐 됐다고요? 상속됐단 말이에요. 상속인한테. 그럼 상속인 있다가 발표 날짜에 시험에 뭐가 돼 있으면, 이분이 뭐가 돼 있으면, 패스가 돼 있으면 가서 상속인이 와라 달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조건부로 상속되다는 얘기예요. 조건부 권리도 뭐 할 수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조건부 권리도 뭐 있습니까? 상속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존이란 말 있죠. 보존 동그라미. 보존. 갑이 을한테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이, 예? 이 진심일까? 아니면 비약량? 뭐라든 비약량 있어. 아니면 네가 속으로 시험에 합격하겠니? 혹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도 있어 없어요? 속으로는 네가 합격할 리가 없지. 그러면서 말은 뭐예요? 합격하면 죽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정치인들이 잘하지. 정치인들이.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인지 비약인지가 알 길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바로 확인해 들어가면 돼. 그럼 의리 이렇게 합니다. 좋다. 그러면 먼 훗날 내가 시험에 뭐 하면, 패스하면 나는 너한테 등기 해달라 요구하는 뭐가 발생한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 안 해? 해 안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등기해달라 할 수 없지만 점점점점점점점 언제 거? 장래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야, 이 시점에서 좀 가등기 좀 해줄래? 무슨 등기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심이야. 그럼 가등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가등기면 순위가 결정돼야 안 돼. 그러면 갑은 현재 갑이 무슨 자고? 소유자잖아요. 가등기 안 해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얘가 병한테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뭐라 하지 않고 가등기하고 열심히 뭐하고 있는데,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뭐 했는데 패스해서 하는데 그 전날 갑이 병한테 부동산 팔아먹었어. 이렇게 등기. 그럼 누가 소유자야? 병이 소유자지. 왜? 등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뭐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어차피 준다고 했으니까 네가 진심이라 한다면 장래 등기청구권 현재 시점에서 뭐 해달라?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 순위가 기재를 안 돼요. 그럼 중간에 뭐 해도? 팔아도. 이게 본등 빠르잖아 지금. 그럼 여기 또 뭐 나온 거지? 가등이 나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A점 때 현재 시점에서는 본등기 해달할 수는 없고, 언제? 장래 등기 청구권 현재 시점에서 무슨 등기? 가등기 하면 순위가 기재되겠지. 그래서 먼 훗날 뭐 하게 되면, 본등기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어차피 등기 그때부터고 본등기 순위는 뭐 한다? 가등기 순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쵸?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가등기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존 밑에다가 뭐 쓴다? 가등기 적어 놓으세요. 가등기 꼭 정리해야 되겠네, 그죠? 무슨 등기? 그럼 원래는 언제 등기해야 돼요? 매매한 다음에, 보세요. 매매한 다음에 잔금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은 언제부터야? 등기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매매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차피 나 줄 거. 어차피 줄 거 뭐 한다? 장래 등기 청구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좀 해달라. 가등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등이 순위가 기재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먼 훗날 가서 뭐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어차피 그때부터야. 단 본등기 뭐예요?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섯 글자 뭐라고 그랬어요? 장래 청구권 순위만 소급한다고 하는 거예요. 순위 뭐야? 만 소급한다고. 변동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보조는 가등기하고요. 또는 담보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다? 그러면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갑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그 네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병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증 쓸게. 내가 뭐 한다고요? 내가 보증 쓸게. 안 주면 내가 그 금액만큼 내가 돈 줄게. 조건부 권리에 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담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조건과 기한은 첫 번째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에 관한 얘기고 또 조건부 권리는 처분, 상속, 보전 뭐로 할 수 있다? 담보로 할 수 있다. 1번 조심하시고요. 자, 2번 지문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 실험 뭐에서? 소급해서 발생합니까? 아니, 성취되면 성취된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는 것이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네 번째 질문. 조건이 법률행위 이미 성취가 됐다고 그랬죠? 자, 이미 성취되어 있습니다.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선생님이 플러스죠. 기성이라 합니다. 자, 그 조건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성취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죠? 해제는 뭐고?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가요. 기성 조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임의기자 일률성자.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정지 조건은 정지 조건은 정지했다가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 이 플러스를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조문에서는 조건 없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 자,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 들어갑니다. 무슨 조건이요? 자, 해제권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다? 무효. 그럼 이게 이제 왜 이 조건은 법률행위일까? 이런 얘기예요. 말장난 하는 겁니다.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면 이 아파트 너 준다 이렇게 약속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일 해가 동쪽 뜨면 이 아파트 준대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내일 해가 동쪽 떠야 안 떠 이미. 그냥 가져가라 그 얘기야. 그걸 뭘 한다?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불능 조건이 무슨 조건이? 불능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정지 조건. 불능은 성취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지는 플러스 되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로 가요? 내일 해가 서쪽 뜨면 이 아파트 너한테 줄게. 주겠다는 거, 안 주겠다는 거야. 이 얘기죠. 계산으로 하세요, 계산으로. 그럼 불능이 해제면 어떻게 될까? 불능이 해제 조건이에요. 해제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가 된다? 플러스. 플러스는 뭐다 이게? 조건은 무슨 행위?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만 계산해 보면 돼. 그럼 거기 질문 뭐였습니까? 이미 뭐에 따라서 성취했다 그랬지?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 그게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야. 그럼 플러스 조건이 플러스 조건일 때 어떻게 된다? 보세요. 정지는 정지되어 있다가 성취가 되면 발생하는데 이미 성취되어 있으면 조건 없이 발생하라 그런 얘기야. 그걸 머리 쓰지 말고 그냥 계산해버려. 플러스 마이너스로. 결국 막 섞어서 내.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야. 계산해보세요. 해제는 뭐죠? 마이너스. 불능은? 그러니까 플러스. 아시세요? 거꾸로 한다. 거꾸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야. 어떻게 돼요? 정지는 플러스. 기성은 뭐야? 플러스니까. 플러스 플러스는 뭐다? 플러스. 저걸 옛날에 또 기정조, 기해모, 불정모, 불해조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이 나오면 맞히는데 저걸 말을 이렇게 섞어서 돌려버리면 아깝잖아. 지금 당장 기정조, 기해모 이게 편한데 이게 9월달 가서 어느 순간 미쳐가지고 이게 생각이 안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해버리라고. 3번 질문 조심하시고요. 네 번째 질문은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령에는 조건만 무효면 안 되지. 뭐도 무효고 조건도 무효고 뭐도 법률 행위도 무효가 된다. 됐습니까? 다섯 번째는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지 조건이 아니고 쓰세요. 여기다 형성권적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판례 쓰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상한 판례가 나오면 그게 정답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판례가 나오면 절대 그 건드리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옵니다. 뭐가 아니고 정지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건 기한은 뭐부터? 정지, 발생, 해제. 그다음에 저쪽은 시기, 종기. 시기하고 뭐야? 종기. 주로 언급되는 건 뭐야? 이 조건에서 많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지문이라도 가서 기본서 들어가서 뭐 한다? 한번 찾아본다. 근데 그건 영역이 한 문제짜리입니다. 무슨 자리요? 한 문제. 그래서 기본 지문으로 설명하면 될 거예요. 네, 거기까지가 뭐에 관한 얘기예요? 네, 총칙. 그래서 총칙은 지금 요거하고 뭐하고 요거 요 두 가지를 잘 모한다? 견지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법의 얘기고? 채권법. 채권법은 좀 편해져, 공부하는 게. 그럼 이제 물권법은 뭐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물권은? 응? 물권은 뭐에 관한 얘기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물권은 권리 얘기지, 권리. 그래서 물권은 특이해서 뭐냐면 좀 암기사항이 들어가요. 무슨 사항이요? 암기사항 들어가는데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고 큰 흐름이 있죠. 지금 순서를 제가 이렇게 한 3편 뭘 통해서 먼저 이것부터 기억하세요. 채권은 뭐 하면? 뭘까? 2편 물권이 있어. 물권을 누가 침해해? 뭘까? 여기 뭐라고? 여기 뭐요? 물권적 이 청권세가 노는 거예요. 채권 침해했을 때는 뭐라고 놓을까요? 네? 아는 것밖에 없잖아.
여기 2단은 여기에 채권은 이거 이 얘기예요. 무슨 불이행이요? 채불은 뭐를 전제로 들어가요? 유효. 그래서 유효 채불 해제 있죠. 유의 반대말은 뭐다? 무효 취소 이 말 반대되는 이 총칙 얘기라고. 그러니까 물건 뭐에 관한 얘기냐? 물건적 청권 이야기 이 양측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건 분류가 제대로 돼야 돼. 무슨 분류요? 물건 분류. 그래서 물건이 민법 전에 8개가 있거든요. 몇 개? 그래서 8개 물건을 갖다 뭐 해야 된다? 분류를 해야 돼. 그래서 1번 점 유권이 나오고 그 다음 아니야 2번부터 8번까지를 묶어서 네, 이 말을 끄집어내야 돼. 본권. 다음 본권은 다시 2번 소유권이 나오고 나머지 3번부터 8번까지를 묶어서 무슨 물건? 네, 제한 물건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제한 물건은 다시 사용 수익 들어가는 무슨 물건하고 담보 물건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용인 물건에 들어가면 세 번째가 뭐고? 지상권. 예, 됐다. 지상권이고. 네 번째가 지역권이고.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가 유치권. 질권. 여덟 번째가 뭐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심적인 테마는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뭐하고도 비교가 되고 얘랑 비교가 되기도 하고 여기랑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비교할 때는 이 본권이란 말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무슨 권? 그래서 본권 여기 뭐다? 아닌 점유권. 요거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이 구별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등기 매수인이 누가 경작하고 있으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매수인이 등기 안 하고 경작하고 있어.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다. 아, 잘못됐다. 미안해. 본권 점유권은 뭐야? 있다. 근데 뭐는 없다?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다. 됐습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본권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권 무슨 권이 있어요? 지상권. 점유가 있습니까? 본권 지상권자는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뭐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권 전세권은 점유가 있을까요? 뭐함으로? 자, 본권 지역권은 점유가 있을까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긴 다 자기 토지 없고 타인 토지 사용. 여기는 자기 부동산 없고 타인 부동산 사용. 지역권은 자기 토지 편익 위해서 타인 토지 이용.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 다음, 유치권, 본권 유치권은 점유가 있을까요? 생명입니다. 전담보증인도 있습니다. 저당권은? 본권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여기? 특질이 얘네 둘이 뭐다? 한 팀. 얘네 둘이 한 팀. 미치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다?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뭐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 그러니까 본권이 있다 해서 본권 아닌 점유가 항상 붙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63조 매매를 통해서 186조 뭘 하지 않으면 등기를 해야지 모두 취득하고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무슨 권 같이 가져옵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뭘 하지 않으면 뭐는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법 비밀은 점유가 비밀입니다. 3편 채권은 유효를 전제로 해가지고 계약을 끝내는 뭐가 비밀이고 해제가 비밀이고 1편 총칙은 원래는 무효가 비밀인데 무 옆에 뭐가? 그 취소가 비밀이고 물권은 말은 본권을 얘기하지만 그 밑에 뭐가 들어서? 그 점유가 들어와서 꿈틀하면서 막 효력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점유는 싸가지 걸립니다. 싸가지가 없다고 왜? 근본이 없어. 무슨 권은? 그래서 본권이 죽으려다가 뭐 때문에 살아나? 이 점유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권법은 체가 잡기 때문에 본권 대표 소유권 밑에 뭐다? 본권 아닌 점유권.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 아니. 타인 부동산 이용하는 방법은 2편, 3편. 물권 형태로 빌려 쓰는 방법이 있고 채권 형태로 빌려 쓰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럼 전세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이게? 물권이죠. 그러니까 본권, 물권 형태 전세권하고 본권 채권 형태 임대차 임차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본권은 뭐도 있고 물권도 있고 뭐도 있다? 채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본권, 물권, 전세권 갖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으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죠. 그럼 임차인은 3편 채권, 본권, 임차권 갖고 있죠. 뭐도 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물청은 물권에서만 논다. 채권에서는 무슨 단어 쓰지 말아라. 물청. 그래서 물권법 일단 뭐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물청을 정리하면서 점이랑 같이 묶어둬야 돼. 아셨어요? 그래서 물권은 각 편제별로 어쩔 수 없습니다. 하셔야 돼. 그 약간 무슨 상에 들어가? 좀 암기 상에 들어가는데 이 체계를 맞춰놔야 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한번 일요일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끝날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